안녕하세요. 장초반에 HLB 거래를 보면서 과거 제시리버모어의 공매도 패턴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현재는 공매도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가 주식을 매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한 다음에 현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매도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분봉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으로 보면은 장 초반에 매도세가 거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장 초반에 음봉, 그 다음에 여기도 반등이 일어났었지만은 여기까지 음봉 모양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음봉, 음봉 해서 장 초반에 거래가 집중되면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요 자리가 그렇죠. 그런 다음에 추세가 하방으로 잡혀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제대로 반등하지 못하고 저점을 깨면서 하방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를 형성하게 된 것을 알수 있고, 이 하락 추세가 처음 형성된 게 바로 여기 보이는 장 초반의 거센 매도세로 인해서 자리가 잡혀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제시리버모어는 추세 매매의 대가죠. 그리고 공매도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침 시가에 공매도를 시작해서 투매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시리버모어는 여러 가지 매매 기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아침에 거센 공매도로 투매를 일으키는 방법이 또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HLB가 거래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느낌을 받은 것은 상당히 비슷했기 때문이죠. 아침에 이렇게 매도세가 거세니까 추세가 하방으로 잡혀버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공매도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현물을 가지고 있는 보유자가 매도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패턴이 비슷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 한 번만 보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전날에도 이런 현상을 봤습니다. 자, 전날 분봉을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매도세가 거세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방으로 추세가 잡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봉으로 계속해서 떨어졌었죠. 자, 물론 이날은 오후에 좋은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면은 양봉으로 마감했는데,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마이너스 3%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3일, 4일 모두 장 초반에 거센 매도세가 있었다. 그래서 분봉으로 확인해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추세가 밑으로 잡히는 매도세, 여기도 추세가 밑으로 잡히는 매도세가 장 초반에 집중돼서 나왔었다라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뭐 당연할 수 있는 게장 초반에 거래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만약에 매수가 많았다면은 장 초반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그렸을 테고, 매도세가 많았다면은 당연히 이렇게 이번처럼 차트가 그려졌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틀치를 살펴봤는데 하루 전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는 걸볼수 있죠. 장 초반에 매도세가 거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루 이틀 보고서 느낌을 받은 게 아니라 3일, 최소한 3일은 장 초반에 거센 매도세를 관찰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리버모어의 공매도 기법이 생각이 났었던 거죠. 하루 이틀이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3일 정도 되니까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다 라고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장 초반에 매도세로 이렇게 자리가 잡혀버렸죠. 자, 그리고 저번에 이어서 공매도 세력들이 TRS랑 CFD로 거래를 한다고 했는데요. 자, 좀더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TRS가 뭐길래? 라임 자산 운용 사태가 있었잖아요. 사모펀드 손실이 증권사는 피하고 일반 투자자는 떠안을 판, 이런 기사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TRS를 이용해서 공매도를 칠 수도 있겠지만은 주식, 채권, 메자닌, 메자닌은 CB, BW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이런 것들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담보 비율이 50%인 TRS 계약을 맺었다면 자기 돈 5억 원으로 10억 원치 전환사채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투자 수익률을 두 배로 끌어올 수 있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수 신용을 쓰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TRS를 통해서 1, 2% 수준의 수수료 수익을 확정적으로, 고정적으로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상 담보율 조정, 자산 처분 등에 대한 권한이 증권사에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도 일반 투자자보다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사가 사모펀드의 손실이 증권사는 피할 수 있는 거죠. 우선적으로 내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떻게 생겼느냐. 수익이 나면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손실이 발생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증권사는 담보 가치가 하락할 경우에 대비해서 계약서상 권리에 따라서 자산 운용사의 담보 비율, 증거금을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용사가 증거금 추가 납입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지연이자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냅니다. 야, 그럼 펀드 입장에서는 안 나갈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 증가가 이어지기 때문에 일반 가입자들의 수익률 감소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TRS 증권사가 TRS 계약을 회수하려고 할 때도 이 펀드에게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환매 중단을 선언했던 알펜루트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TRS를 제공했던 증권사들이
설 연휴 직전에 갑작스럽게 TRS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알펠루트 운용은 펀드를 환매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가입자들은 환매 중단 뒤통수를 맞게 됐다. 여기까지 요약하면은 TRS는 메자닌도 매입할 수 있다.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럴 조짐이 있을 때 증권사는 자산운용사에게 증거금을 상향할 것을 요청할 수가 있고, 만약에 증거금을 추가 납입 못하면은 지연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TRS 증권사가 TRS 계약을 회수하려고 할때 펀드는 환매 중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요런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라임 자산 운용원 같은 데서는 어떤 문제냐? 펀드가 이제 손실이 발생했고 상각할 때 문제가 됩니다. TRS 제공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되는데, TRS 계약상 펀드 투자 자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증권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TRS 제공한 증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용이하죠. 이 펀드가 손실이 좀 커질 것 같다. 자, 이걸 막으려면은 자산운용사가 추가 담보금을 더 제공해야 되는데, 증거금을 더 이상 납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 담보물로 잡은 펀드 자산을 반대매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담보 가치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이 미수랑 신용을 써가지고 매수했는데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증권사에게 반대매매 당한 것을 똑같이 자산운용사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빈털터리가 되겠죠.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는 펀드에 가입했던 사람들의 손실로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라임자산운용도 이 TRS 문제에 직면을 했었던 건데요. 라임자산운용은 환매가 중단된 3개의 모펀드 다 합해가지고 증권사 3곳이랑 6,700원 규모의 TRS 계약을 맺은 것을 알려줬습니다. 펀드의 자산 규모가 1조 6천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은 TRS 비율로 42%가 됩니다. 라임 자산 운용이 잘못될 것 같으니까 일부 TRS 증권사는 TRS 담보 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한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펀드 입장에서는 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라임 펀드는 높은 이자율의 연차 이자를 증권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임 자산에 대해서 실사를 한 다음에 상각을 할 경우에는 1조 6천억 규모가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6,700원 규모의 TRS 계약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전체 자산이 줄어든 상태에서 TRS 비율이 대폭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TRS 증권사가 이제 TRS 계약 회수 내지 반대매매로 6,700억 원을 먼저 챙겨 빠져나가고 나면은 남은 게 없겠죠. 그래서 일반 가입자들의 손실률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갈수록 꼬이는 라임, 유동성 옥죄는 TRS 담보 비율. 담보로 잡았던 자산이 부실화되니까 증권사들이 담보 비율을 높인 다음에 손절매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50%였던 TRS 계약 담보 비율을 상향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TRS 계약 시 담보물 가치가 하락하면은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어서 비율 상향이 가능합니다. 운용사 사정에 따라 협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라임자산 운용은 협의를 해줄 것 같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상 담보 비율을 100%까지 높인다는 것은 운영사들이 더 이상 레버리지로 자산 매입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라임 자산 운용은 CB 자산의 부실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담보 비율을 높이면은 반대매매를 더 빨리 할수 있겠죠. 그래서 추가 매각을 꾀하는 증권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래서 담보로 잡았던 CB를 증권사들이 시장에 쏟아내면서 라임이 투자한 기업들 주가는 증시 환경과 별도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합니다. 물량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렇다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